있습니다. 자, 먼저 A에서 거기 계약 분류가 있습니다. A, B, C, D에서 A가 뭐죠?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B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C 낙성계약과 무상계약이고 낙성 반대말은 뭐예요? 요물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아주 전형적인 것은 뭐냐면 가장 많이 드는 얘기가 매매죠. 그래서 매매계약은 밑에 박스에 전형계약입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낙성계약입니다. 낙성이 뭐죠? 네, 승낙인데 약정 두 번으로 끝나는 계약이 낙성계약입니다. 아셨습니까? 써도 소용없어요. 약정 끝나는 계약이 낙성이고 유물은 약정한 것을 현실적으로 뭔가 줘야지 이루어지는 계약이 요물 계약이에요. 무슨 계약이요? 요물 계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약금 계약은 낙성이 아니고 뭐다? 요물 계약. 그래서 제가 이 계약금 계약이 나오면 꼭 다섯 글자를 쓴 적이 있어. 뭐다? 약속한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뭐야? 다 줘야지 이루어집니다. 무슨 계약은? 그래서 계약금 계약 나오면 무조건 글자 다섯 글자를 써야 돼. 써보세요. 다. 지금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아 그거였구나. 그러면 계약금 1억 주기로 약속을 정했을 때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약속한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뭐야? 다 줘야지 이루어집니다. 이 계약금 계약은 왜 중요하냐? 해약금 해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무슨 해제요? 해약금 해제 시기는 약속한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다 주고. 너도 계속 나와 이거. 중도금 지급 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해약금 해제 언제라고요? 다. 같이 가세요. 매매계약은 전형계약이고 계약금계약은 비전형계약이고 매매계약은 약정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고 계약금계약은 약정한 것을 뭐야? 줘야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매계약 옆에다가 주된 계약이라고 하나 쓴다. 무슨 계약이요? 낙성 계약 옆에다가 무슨 계약? 주된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무슨 계약이요? 근데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같이 해도 좋고 달리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매매 계약과 무슨 계약? 계약금 계약 있죠? 자, 428페이지 가봅시다. 몇 페이지요? 428페이지 가시면 전형과 뭐가 있다? 비전형 계약이 있다. 그래서 민법전 14가지 계약이 있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민법은 채권법에서 증여 있죠? 매매 있죠?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미임, 임치, 조합, 종신, 정기금, 화해 14종 전형 계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계약금 계약 없죠? 그럼 계약금 계약은 그러니까 매매 계약하면서 들어가겠죠? 거기 한자로 들어간 것만 시험범이야. 매매, 교환, 임대차만 시험범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접조매에서 사용대차 나왔었지, 임대차 나왔었지, 임치 나왔었잖아. 종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쌍무하고 뭐가 있다? 편무. 자, 쌍무는 무가 두 개다. 무가 몇 개? 자, 563조를 피면 이랬습니다. 한쪽 파는 사람은 뭐 이전할 것을 약속을 정하고 상대방은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자 무슨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그죠?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생긴다. 알겠습니까?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 파는 사람은 뭐 주세요? 대금 주세요라는 대금 채권적 효력이 생기고 상대방을은 재산권 달라는 채권적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매매 계약은 채권법에 있는 거야. 채권의 계약의 매매가 대표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계약은 매매는 뭐야? 채권 계약의 가장 대표란 말이야. 뭐가 발생한다? 각자 채권이 발생한단 말이야. 아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약정, 약전 두 번 끝났잖아.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응?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아.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 요물 계약이 아니고 낙성 계약이다. 이렇게 연습해야지 나중에 안 흔들려. 됐어요? 자, 갑의 대금 채권은 을한테 뭐로 비칠까? 아니, 을한테는 이게 대금 채무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 재산권 채권은 갑한테는 뭐로 간다? 네, 재산권 줄 채무로 비친단 말이에요.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요.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다. 그러니까 무가 몇 개? 두 개니까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편무 계약이 아니고 무슨 계약이다? 쌍무 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응? 무슨 계약? 쌍무 계약. 그러니까 너의 채무와 나의 채무는 대가적이잖아. 그럼 네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했고 내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했다. 너도 변제기고 나도 변제기니까 우리 조용히 같이 이행합시다. 무슨 이행? 그럼 동시행 관계 들어가면 서로 무슨 권이 있어? 항변권이 있으니까 네가 줄 때까지 못 주겠다. 네가 줄 때까지 못 주겠다. 항변권 있죠? 그럼 항변권 있는 사람은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다? 아니,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갑은 뭐 해야 돼요? 뭘 줘야 돼? 갑은 재산권 채무를 뭐 해야 돼요? 이거 이행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이행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저쪽도 뭐야? 채무. 배울 수 있잖아. 그럼 만약에 돈을 제때 못 줘. 그럼 이때는 채무 불이행 들어가서 이행 지체. 이 사람 잘못으로 건물이 화재가 나면 이행 불능. 이행 뭐라고요? 자, 페이지 들지 마시고 그냥 한 장만 에? 이렇게 들쳐. 헤맬까봐 그래. 그럼 거기 표 하나 있어 없어? 어? 채무 불이행 표 나와? 하나가 뭐고? 하나가? 그럼 뭐로더라? 금세부터 이제 법정 해제 때리고 원상 회복 때리고 손해배상이 쭉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방금 전에 여기서 이 사람 무슨 채무가 있는데 못했단 말이야. 그럼 채무 불이행 들어가가지고 이행 지체 들어가서 최고 때리고 안 갚으면 법정 해제 때리고 원상 회복 손해배상 갈 거란 말이야. 거꾸로 얘가 잘못해서 화재가 나면 이행 불능 들어가서 최고 없이 법정 해제 때리고 원상 회복 손해배상 들어간다는 얘기야.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523제에서. 그럼 채무를 이행했어. 뭐 했어요? 채무를 이행하면 어떻게 돼요? 갑은 자신의 재산권이 뭐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을은 재산권이 플러스가 되겠네. 에?
이걸 뭐라고 그래? 어떻게 그걸 기억해냈어? 출연이라고 해. 뭐라 한다? 내어줌. 출자가 제출할 때 출, 연자가 출연자. 내어줌. 내거 마이너스 상대방 플러스라는 것은 뭐라 한다? 출연. 그러면 얘도 을도 돈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고 갑의 대금은 플러스 되지? 그러면 누구도 출연해? 응? 을도 출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을의 출연과 갑의 출연은 대가적이란 말이야. 이런 걸 유상계약이라 한다. 무슨 계약이 아니고? 무상계약이 아니고 뭐다? 유상계약. 자, 출연 내건 마이너스 플러스를 출연합니다. 근데 가끔 상대방은 플러스가 안 되고 내 것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언제? 중요? 중요? 중요한 내거 플러스 되는 거 아니야? 단지 저쪽만 출연 안 하고 한쪽만 출연하니까 뭐야? 에? 무상이겠지. 대거 출연 아니니까. 내 것만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담배 한갑 사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기. 담배 사가지고 뭐 한다고요? 그럼 못 포기한 거야. 아니, 저 자꾸 저 소유권 포기했잖아. 소유권 담배 한갑 소유권 포기했잖아. 그러면 내 것만 마이너스가 됐지. 어느 누구도 플러스가 안 됐잖아. 그게 비출연이야. 소유권 포기하는 게 뭐다? 내 것만 마이너스 된 거야. 그럼 버러지 담배는 유실물이야, 무실물이야? 뭐? 무실물? 무주물이야, 유실물이야? 무주물. 소유자가 없잖아. 그걸 선점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무주물 선점은 소유자가 있다 없다? 무주물이니까, 주인 없으니까 소유자가 있어야지. 무주물 선점 뭐 한다? 소유자가 있습니다. 낚시할 때 이렇게 탁 바다에다 탁 하잖아요. 그뭐 하는 거야? 아니, 무주물을 뭐야? 선점하는 거야. 아니, 낚시하잖아요. 그럼 뭐야? 무주물은 뭐 하는 거라고요? 선점하는 거라고. 소유자가 있어, 없어? 있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포기는 뭐다? 비출연이야, 비출연. 내 것만 마이너스 했지, 플러스 안 됐잖아. 그러니까 담배 버리면 옆에서 달라고 그러지? 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소유권 양도는 뭐야? 소유권 양도는? 내거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다? 출연. 그러니까 출연 나오면 뭐다?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출연하니까 뭐야? 무상이 아니고 뭐다? 유사. 그래서 을은 돈을 출연했고 갑은 뭘 출연했어요? 근데 돈난다 줬는데 부동산은 샀는데 아파트 샀는데 에? 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화장실이 새. 그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누구한테? 그러니까 산 사람은 판 사람한테 전화해야지. 하자에 있는 물건을 뭐 했습니까? 팔았으니까 담보 책임지세요. 아시세요? 아십니까? 개인적인 거 아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요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왜? 하자에 있는 물건 난 제대로 돈 출연했는데 너는 왜 이상한 물건을 출연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 이거지. 물론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 그래도 뭐야? 책임을 져야 돼. 아셨습니까? 580조에 따라서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물건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단 말이야. 아시세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 내가 샀나 보다 해서 또 물을 필요 없잖아요. 아시세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라 특이하게 항상 달아놓으란 말이야. 혹시 파는데 특히 살때팔 때는 모른 척 하고 있고 살 때는 항상 뭐야 내가 한 6개월 이내에 아파트에 뭐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파신 분이 책임져야 됩니다라고 단서를 달아놓으라고. 응? 그 달아놓으면 나중에 꼼짝없이 해야 되는데 안 달아놓으면 나중에 뭐라고 그래? 샀으면 네가 책임지는 거지 왜 내가 지금 또 말할 거 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살 때는 뭐 해놓고 살 때는 뭐다 거기다 580조 있으니까 특약 달아버리라고. 없어도 할수 있는데 없으면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아니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무대뽀야. 팔았으면 네가 책임지는 거지 내가 내 겹치냐고 막 떨어대니까 그 질문하지 마세요. 수업할 때 수업할 질문은 다 받아야 되니까 그때 개인적으로 하세요. 에? 그걸 안 적어놓으면 자꾸 뭐라고 그래요. 무대뽀야.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뭐야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거 있잖아요. 그때 가장 답답한 거야. 싸울 수 없는 거야 그때는. 그때 그냥 싸우지 말고 중개업자한테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왜 그래야지 말이 한번 뭐야 이렇게 좀 걸러서 좀 부드럽게 나가지 당사자 만나면 난리야 막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적절히 해주는 게 누구의 임무다? 중개업자의 임무야. 아시겠어요? 네? 그럼 팔 때는 조용히 파는 거 아시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달아. 인도 받은 후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함. 그 매수인이 부담해야 돼. 아니 치산 게 아니고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무슨 규정? 그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임의 규정이 어떤 건지를 잘 파악한 다음에 특약을 잘 달아서 내가 유리하게끔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그래서 유능한 중개업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와서 우연히 그냥 물건 중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복잡한 물건을 갖다가 특약을 잘 달아서 에? 내 손님이 유리하게끔 계약 뭐할수 있도록 체결할 수 있도록 잘 달아주라고요. 그럼 그 사람 얼마나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그것 때문에 한번 사람이 고마우면요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뭐야 내 평생 고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다섯 사람만 있으면 돼. 그런 사람 그 동네 다섯 사람 있으면 그 동네 다섯 사람이 그 사람 소개시켜 줄거 아니야 다섯 사람이. 그또그 다섯 사람 소개시키면 몇 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전국에 어디 가더라도 중간중간에 뭐야 전화하고 때 되면 여러분들이 뭐 해주고 선물도 가끔 이렇게 비싼 거 아니더라도 예? 아니 뭐 휴지라도 뭐 1년에 한 번씩 갖다 줘봐. 그게 한번 주면 별거 아닌데 그게 한 5년을 해봐요. 그럼 뭐야 감동 먹어. 아니 김이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한 5천원짜리라도 뭐야 매년 그걸 다 줘봐. 그러면 나중에 감동 먹는다니까. 내가 뭔데 이렇게 갖다 주지. 아이 그게 저한테 중개해 주신 게 고마워서 드리는 거라고. 그럼 그 사람 고마워할 거예요. 그럼 뭐야 나중에 때가 되면 뭐야 그집뭐 이사 간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봐라. 그럼 고마워서 갈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연히 그래서 내 손님 모으는 거예요. 중개소에서 약간 뭐든 깎아줄 수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깎아주지 마. 다 받고 그 깎아줄 금액만큼 선물 사가지고 갖다 주는 거야. 날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수를 많이 다 받았잖아. 그러면 그중에 일부를 좀뭐 해서 떼서 새로 이사 올거 아니야. 거기다 딱 갖다 모여줘 이렇게. 뭐 휴지라도 임차인이라도 마찬가지야. 그럼 나같이 휴지라도 갖다 주고서 뭐야 쓰세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근데 보통 안 하잖아. 그냥 받고 땡치잖아. 그러지 말고 자꾸 인간적인 관계를 뭐야 자꾸 이렇게 유지시켜 놓으면 나중에 그분이 나중에 뭐야 손님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있다가 자식놈도 뭐할때 아파트 임대하려면 또 부탁하고 또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 평생 고객이야 이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매매 계약하면서 설명 다 드렸어요. 에? 매매는 전형, 비전형? 비전형이 아니고 전형. 그 다음에 약정, 약정 했으니까 요물이 아니고 낙서. 각자 채무 나오면 편무가 아니고 쌍무. 각자 마이너스 플러스 수치니까 뭐다?
유상. 그래서 유상에서 무상의 차이점은 담보책이면 내 거 나 완전히 출했는데 왜 이상한 거 물건 줬니?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논의가 되고, 여기 쌍무 계약에서는 아까 항변권. 무슨 권? 이제 그런 것이 논의가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 때문에 이제 헷갈리냐면은 여기 430페이지에 네? 보충 학습이 있어. 무슨 학습이요? 자, 거기 보충 학습 3번 있죠? 뭐라고 돼 있어? 현상 광고는 뭐다? 편모 계약이면서 무슨 계약이다? 유상 계약이야. 그럼 현상 광고는 자, 예를 들어서 애완견을 찾아주시면 얼마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혹시 광고 내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강아지도 많이 키우지만 또 키우다가 많이 또 뭐야?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주로 버리는 경우가 많지. 그죠? 그 유기견들 많잖아요. 그죠? 키울 때는 재밌게 키우다가 뭐 버릴 때는 냉장고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강아지를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죠. 그럼 애완견 찾아주면 후사하겠습니다. 100만원 드린다고 붙었어. 전화합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계약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되지. 약정, 약정으로 안 된다고. 반드시 가서 뭐 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 그래서 무슨 계약이다? 아니, 요물 계약이다. 무슨 계약이다? 낙상한 요물이에요. 그 다음에 강아지를 찾아냈죠. 계약이 됐죠. 그럼 이제 돈 받기만 하면 되니까 쌍무가 아니고 뭐다? 편모 쓰지 마. 그 다음에 전 과정을 보게 되면 강아지 찾느라고 고생했지. 그 출연하고 돈 주는 출연이 서로 뭐예요? 대가다. 그래서 뭐다? 유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광고? 현상 광고가 무슨 계약이면서 현상 광고가 무슨 계약이죠? 쌍무가 아니고 편무 계약에 들어가고 유상 계약일까 뭘까 무상일까 해보니까 유상 계약에 들어가. 그 다음에 낙성일까 뭐일까 요물일까. 찾아내는 방법은 간단해. 글자 맞추기 노래예요. 에? 현상 광고할 때 옆에 이게 있어요? 네. 이 단어 이게 보여 이거? 네. 이 짝대기 맞추기 하면 돼. 아야 여야 똑같지? 이거야 이거야. 응? 유잖아. 아야 요야 그럼 돼. 따따따 그걸 복잡하게 써가면서 핀핀핀 써가면서 제발 노트에다 막 써가면서 암기하지 마라. 민법은 물론 안 한 거면 난데 무슨 단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 그렇다 스스로 납득이 돼야 돼. 스스로 납득이 된 건 시험장 가서 고민하면 답이 나오는데 납득하지 암기한 것은 가면 답이 없어. 그래서 알더라도 제대로 하나 알아라는 얘기야. 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 제가 건너간 것들은 전부 다 뭐 뛰어가세요 그냥. 제 중간에 막 건너가잖아요 이렇게. 그 뭐에서 그냥 뭐 그런 거 넘어가라고. 물론 다른 데 강의 들으면 분명히 설명하고 있겠지. 근데 제가 상냥해버렸어. 왜? 지금 별로 안 중요해.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뭐에 또 설명드릴 테니까. 그래서 제가 납득할 수도 계속 설명하는 거지 뭐 일부러 뭐 암기하는 건 아니잖아. 뭐 이런 거 가끔 장난치지 이렇게. 시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거 안 내 근데 모의고사 내겠지. 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제 보는 거예요. 쌍무하고 뭐가 있고 반대말이 뭐예요? 편무. 그죠? 그 다음 유상과 뭐가 있어요? 무상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유상 무상일 때는 자 유상 무상일 때는 자 현상광고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응? 유상에 들어가 있죠. 현상광고. 그죠? 반대말은 뭐죠? 무상이죠. 다음에 쌍무하고 뭐가 있어요? 편무가 있어요. 그러면 현상은 어디로 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말이 맞겠습니까? 유상에 속하는 예? 모든 계약은 뭐까지 포함해서? 짱무다 그러면 틀렸겠지. 왜? 현상은 위에는 유상은 맞지만 밑에서는 뭐야? 편무라고. 그래서 틀렸어. 근데 이건 또 맞아. 뭐는? 쌍무는 전부 다 유상이다. 그건 맞아. 지금 이해죠? 근데 딱 지으면 어떻게 돼요? 닦아먹어. 닦아먹어.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 기억하는 방법, 쌍무계약이요. 시옷이 두 개 있어. 뭐라고요? 그리고 이게 유상계약입니다. 뭐라고요? 그럼 다 됐어. 쌍무는 모두 유상계약이다는 맞아. 범위가 넓잖아. 근데 무슨 계약은? 유상계약이 쌍무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 빚금진 부분에 뭐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 무슨 광고? 이게 가능해. 그렇게 놓고 딱 하면 되는 거야. 쌍무는 유상에 다 들어가. 근데 무슨 계약이? 유상에 전부 쌍무로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건 표시를 해놔야 돼. 어디다가? 거기다가. 보충학습 왼쪽에다. 시옷하고 동그라미 바깥에 쫙 그리면 돼. 그게 2번 이야기야. 2번 뭐라고 씁니까? 쌍무 계약은 모두 유상 계약이지만 유상 계약이 모두 쌍무 계약은 아니라고 했죠? 그거 암호야. 됐죠? 그렇게 해서 계약 종류는 그 정도 하면 될 거야. 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 계약법 총론 강론 다 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